네, 오늘은 통증 마음의 메신저의 저자 이은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이은영이라고 하고요. 현재 광진구 회원마취통증의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통증 마음의 메신저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네, 오늘은 여러분과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저도 이제 뭐 길 오가다가 요즘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어떤 분들이 거기 방문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일어나는 모든 통증을 다 다루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프면 그냥 가면 된다는 생각이 드나요? 어디 있는지 아프시면 방문해도 되고요. 네. 일단 그 통증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통증이란 것은 사실 꼭 아프다라는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불유쾌한 모든 감각을 통틀어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체 타는 것 같은 느낌, 네. 그 다음에 이제 살까지 스쳐도 막 아리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좀 둔한 느낌, 네.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외부로부터 어떤 유해한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이 우리 감각 수용체에 의해서 그것이 인지가 되고 전기 신호로 그것이 바뀌어져서 척수를 통해서 대뇌에서 인지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대뇌에서 인지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통증을 느끼는 임계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통증 역치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네. 네. 이제 이 막대 그래프가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게 통증 역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이 개인마다 통증의 역치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자극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통증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통증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20년 가까이 지금 통증 진료를 하다 보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어떤 분들은 그 한 번만 치료해도 통증을 말끔히 이제 씻어내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6개월, 1년을 치료해도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너무 좀 이상하고 해서 여러 가지 네. 이제 논문도 찾아보고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증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이런 몸의 통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통증이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통증이라고 하면은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우리의 그 스트레스 상태, 불안정, 좀 길게 보면 어떤 우리 인간의 고통적인 그런 인생사를 다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뇌각 과학자들이 이런 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들을 촬영을 했을 때 네. 뇌의 어떤 그 변연체 부분이 과활성화돼 있고 이 전두엽 부분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통증을 생각할 때 몸의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의 부분도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 관리를 할 때 몸의 부분도 인식을 하고 같이 이걸 관리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통증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또 책의 제목도 마음의 메신저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통증의학과가 이제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다 하셨잖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 마음의 통증이 있으면 보통 이제 정신의학과를 떠올리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뭐 정신과 그 신체를 다 봐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마음의 통증을 더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정신과로 가는데 대부분 이제 신체를 아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통증을 갖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이제 통증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을 주고받을 때 네. 주로 제가 뭐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셨어요? 뭐 이런 걸 묻게 되면은 꼭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신과 선생님만큼 전문적으로 뭐 약물 처방이나 이런 건 하지 못하지만 네. 정신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또 아 이분은 어떤 신체적인 것보다는 마음적인 부분이 더 큰 부분이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치료 방향을 좀 더 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 이제 수많은 통증 환자들을 네. 보시면서 그분들의 아픔 부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네 이런 것도 혹시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또 마음의 통증 그런 점에서 좀 관점에서 설명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예, 몸의 통증은 사실 어떤 이제 유해 자극이나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다친다든지 아니면 넘어졌다든지 허리를 네. 삐끗했다든지 근데 이제 마음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좀 뭐랄까 정신적으로 좀 예민하시고 네. 예, 그 다음에 예, 어떻게 말하면 이제 통증의 역치가 낮으신 분들이죠. 예, 잘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좀 감성적이고 그런 부분도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은 안타깝지만 좀 만성통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성통증이 환자분들 보시면은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만성통증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제가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신 분일수록 통증을 크게 느낄 수 있다라고 네, 이해하는 네, 거죠? 네, 네. 작가님이 쓰신 책을 보면은 이제 부위별로 이제 통증에 대해 써주셨는데 네. 처음에 나온 부분이 등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등이 아프다라는 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책상에 오래 앉았을 때 그때 좀 가끔 등에 통증을 느끼는 편인데 네. 보통 이제 오시는 분들은 뭐 어떤 원인 때문에 등에 통증을 느끼시는 건가요? 지금 작가님 말씀대로 네. 현대인들은 대부분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허리나 등이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이제 등 쪽에 기립근이라든지 아니면 날개축지 사이의 근육 이런 게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등이 쉽게 통증이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근골격계 통증뿐만 아니라 그 내장 쪽에 네. 문제가 있을 때도 등 쪽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책에서도 썼는데 예전에 어떤 50대 남자분이 등이 아프다고 오셨어요. 근데 네. 아프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거예요. 몇 년 되셨고 그리고 다른 병원 다녔는데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제가 진찰을 했을 때도 등 쪽이 그렇게 막 딱딱하거나 뭔가 통증이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니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혈압을 재보니까 그 혈압에 이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있는데 네.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보통 이제 40에서 50 차이가 있는데 그분은 75가 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이거를 맥압 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우리 몸의 혈관이 그 굉장히 딱딱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화가 일어나서 혈압 차이가 클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심장 검사를 해본 적이 있으시냐 했더니 네. 그런 적은 없고 그냥 심전도 한번 해봤는데 정상이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심장 쪽에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그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의뢰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달 후에 그 회신이 왔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심장 초음파를 했더니 그 심장 사이 그 좌심실과 좌심방 사이에 그 판막이 네.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역류가 막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좀 그분 상태가 좀 심해서 흉부외과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네. 흉부외과로 전화를 하셨다고 그런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장이나 뭐 췌장이나 뭐 이런 내장이 안 좋은데 등 쪽으로 이렇게 그 통증이 오는 경우를 네. 우리가 보통 연관통이라고 하거든요. 네. 연관통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실제 원인이 되는 부위와 느끼는 부위의 감각이 통증이 다르게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우리가 그 아프다고 하는 그런 이제 통증을 느낄 때 각 장기마다 각각 이렇게 뇌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보통 두 개에서 네 개의 말초신경이 모여가지고 네. 척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하고 뭐 어깨나 등 쪽에 있는 말초신경이 같이 뭉쳐가지고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서 사실은 자극이 왔는데 이게 뭉치다 보니까 뇌에서 그 분간을 못하는 거죠. 뇌에서는 그 어깨나 등이 아프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것은 네, 보통 우리가 느끼는 통증이 대부분 이렇게 근육이나 피부 쪽에 감각을 느끼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이제 그런 뇌 착각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깨나 등이 아프다고 인식을 하는 것인데 네. 네, 그래서 연관통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두 기관이 감각신경을 공유하고 뇌가 착각을 하는 그런 현상이다.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통증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환자들을 보시면서 이게 연관통인 것과 뭐 지적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런 환자들이 네.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네. 제 생각에 제가 그래도 그런 심장 쪽 질환을 발견한 환자가 그래도 한 9대 1이나 8대 2 정도? 한 10에서 20% 정도? 예, 예. 그런 환자들은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통증이라는 게 이제 나이 들고 하면은 저도 이제 어깨가 아프고 아픈데 네. 이게 그냥 뭐 참고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책에서 이제 작은 통증이라도 이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 통증을 좀 무관심하게 내두면은 어떤 것까지 좀 변화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그 통증이 생기는 원인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원인 부위의 그 병의 진행 정도와
통증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심각한 게 아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급성일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고요. 병이 중대하다 하더라도 만성으로 가면 통증이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통증은 작지만 사실 병이 진행된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고 별로 별 것도 아닌데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증은 어떤 강도와 상관없이 일단 생기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좀 알아보고 그것을 바로 치료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통증이라도 내가 좀 지속적으로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이제 보통 일주일 안에 뭔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절로 좋아지지 않으면 병원을 방문해서 그게 근골격계 통증인지 아니면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관통과 관계된 어떤 장기 문제지 그런 것도 이제 감별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갑자기 통증이 지속된다, 사라지지 않는다 하면은 일단 병원을 한번 방문해봐라. 그러면 이 통증이 그냥 통증이 끝날 수도 있고 이게 질병으로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이제 겪는 통증이 목, 어깨, 허리 통증이잖아요. 대부분 이게 앉아 있어서 생기는 통증인데 우리가 만약에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가 틀어진다고 가정을 해볼 경우 허리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또 목, 어깨도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골반도 틀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골반이 틀어지면 다리가 짝다리가 돼요. 길이가 안 맞으니까 걸을 때 또 한쪽으로 또 발목에 무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목 쪽으로 이렇게 그 무게가 계속 실리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발목이 아파서 진찰을 해보면 인대가 조금 더 무리가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가 틀어진 상태에서 이게 유지가 오래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나 협착 같은 2차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구조적인 변화가 질병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 자세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의자를 보통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의자도 이제 가격이 막 뭐 5만 원, 6만 원짜리도 있고 막 몇백만 원짜리 명품 의자도 있잖아요. 그거와 이제 그 자세와의 그 관련성은 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사실 제가 그런 비싼 의자와 가격이 저렴한 의자를 비교해보진 못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저도 이제 의자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가구점 같은 데서 의자를 앉아보면 좀 비싼 의자들이 충분히 허리를 좀 받쳐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가 대부분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좀 좋은 의자를 사는 거는 좀 너무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의자를 고르실 때 뭔가 보는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기준이요? 네, 어떤 의자를 골라라 이런 팁 같은 거 바른 자세를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허리를 좀 받쳐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끔씩은 이제 뒤로 젖혔을 때 허리가 젖혀지는 그런 의자. 그다음에 이제 이 목 어깨도 받쳐주는 의자들이 있더라고요. 네, 목받이까지 있는 거. 그런 것까지 하시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받쳐주는 게 있는 게 어쨌거나 좋은 거군요, 일단은. 네, 아무래도 받쳐주는 게 있다는 것은 근육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어떤 그 자세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고 책을 쓰신 만나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바른 자세라고 하잖아요. 어깨를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목을 꼿꼿이 세운 거. 이 자세를 너무 이제 오래 유지하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분들 모두 다 이제 그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좀 허리가 이렇게 곡선이 없이 편편하게 일절인 분들이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한테 좋은 자세는 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계속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어야 될 때는 이런 자세도 좋다는 것이지 뭐 앉아 있거나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40분 앉아 있으면 뭐 10분, 20분은 계속 움직여주고 그런 식의 좀 생활 패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말고 가끔 서 있고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몸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증하고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통증하고 호르몬도 관계가 깊은데 보통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성호르몬하고 부신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호르몬이요? 성호르몬 말씀드리면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그런 호르몬인데 성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를 하거든요. 모든 호르몬 그렇지만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좀 그 차이가 좀 심하게 느껴지는데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나이가 들어도 이제 호르몬 유지가 잘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끔 기사 보면은 70대에도
뭐 아기를 낳았다 뭐 그런 게 기사 있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남성분들은 이제 큰 차가 없이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폐경기라는 50대 전후의 사건을 계기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성호르몬의 특징이 뭐냐면 항염증, 그다음에 면역 억제, 그다음에 이제 골밀도 증가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신경절에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호르몬 수용체가 굉장히 많이 분포했기 때문에 농도가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폐경기를 전후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우리가 통증을 너무 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에서도 이런 환자분들한테 이제 인공적인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호르몬이 너무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이런 통증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을 잘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충제를 좀 드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골밀도 같은 경우에도 네. 관여를 하기 때문에 네, 호르몬이 떨어지고 난 후에는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를 하면서 골다공증이 생긴다든지 네. 네, 골절 같은 게 잘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신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 몸 중에서 이제 신장 위에 부신이라 라는 기관이 있어요. 크기는 3에서 5cm고 아주 네. 작은 기관인데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은 나이와 관계없이 젊은 분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평소에 너무 이제 일을 많이 한다던가 잠을 너무 못 잔다던가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받았을 때는 급격하게 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몸이 하는 항염증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에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번아웃 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호르몬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통증이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완경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 완경기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그 여성분의 통증의 역치가 낮아진다고 이해하면 그렇죠. 네. 통증이 더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1만 느끼던 통증이 갑자기 5나 10으로 증가하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네네네.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완경기를 거치면서 몸이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 호르몬하고 드시고 계세요? 아니요. 그렇게 지나갔었거든요. 그렇게.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아, 그럼 그때 이제 호르몬제를 먹으면 통증이 완화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성 호르몬제를 무조건 복용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네. 호르몬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또 자연적인 그런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뭐 그 콩으로 만든 그런 이제 그 건강식품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아무래도 드셔주는 게 더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갑자기 그 이제 여성분이 완경기에 내가 몸이 아파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러면은 그렇게 건강상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 통증에 대한 이해를. 건강상의 큰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여성 호르몬 자체가 네. 하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몸이 아프게 되면 일단 짜증이 많이 나고 그쵸. 그다음에 잠도 잘 못 자게 돼요. 잠이란 게 굉장히 우리 생각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는 동안에 제가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염증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이제 몸도 이완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진도 안정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통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굉장히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통증을 일단 관리하시는 것이 좋고 그것은 결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완경기에 그러면은 이런 통증이 증가하지 않는 분도 있는 건가요? 그럼? 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었어도 충분하신 분들은 네. 통증 안 느끼는 제가 거고. 이런 것도 봤는데 네. 70대 어머니인데 네. 근육량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이런 이제 폐경기 이후에도 네. 그런 통증이 별로 없으셨대요. 그래서 네. 제가 여쭤봤어요. 뭘 드시는지. 네. 그랬더니 평생 매일 두부 한 모씩을 매일 드셨대요. 아, 콩에 이제 그 성분이. 네, 그쵸. 근데 이제 두부 한 모, 하루에 한 개씩 먹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드세요? 그랬더니 본인은 단백질 중에서 고기 같은 거를 싫어하신대요. 네. 근데 두부는 좋아한대요. 그래서 맨날 두부를 부쳐 먹고 또 된장찌개 넣어 먹고 네. 뭐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모씩 드신다고 했는데 정말 70대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근육량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죠.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어떤 그런 식품이나 그 대체 영양제를 찾으셔서 네. 그 호르몬 레벨을 좀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증과 염증의 이제 관계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염증이라는 게 뭐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통증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거라는 건 예상이 돼요. 네. 그럼 이 통증과 염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알 수가 있는데 젊은 분이라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세가 틀어진 경우에는
우리 몸의 근육이나 이제 구조가 틀어지게 되면 우리 몸을 사이를 주행하는 혈관들과 신경이 다 이렇게 눌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압박을 받으면 거기서 염증이 벌써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세를 틀어지지 않게 하고 바르게 유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통증을 좀 많이 잡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호르몬, 호르몬 레벨도 적절하게 유지를 해서 몸의 통증을 잡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신경이 좀 튼튼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음식을 좀 골고루 잘 먹고 특히 이제 무기질이나 비타민 종류를 좀 잘 먹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무기질이나 비타민 등이 우리 몸의 어떤 대사를 움직이는데 조효소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효소들이 없으면 이 몸이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비타민 종류, 그다음에 이제 야채 같은 걸 많이 먹는 것이 통증 관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몸이 아까 아프신 분들, 여성분들은 이제 뭐 콩 이런 거 먹으면 된다는 거 알겠고, 그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통증이 많다 내가. 그러면 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나요? 통증에 좋은 음식. 통증에 좋은 음식은 일단 말하기 전에 제가 일단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 탄수화물 과잉이 너무 심하거든요. 빵, 그다음에 뭐 그런 뭐 빵이나 면. 이런 면 그런 직접적인 종류가 아니더라도 가공식품 안에는 그 염증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색소라든지 향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안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 네, 탄수화물도 줄이고 그런 가공식품. 가공식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거는 어떤 방부제나 그런 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진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좋은 재료 재료를 사서 그때그때 해먹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저도 어려운데 그래서 직장인들은 사실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게 좋고요. 힘들긴 하지만 저는 이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싸고 다니세요 그럼? 저는 이제 일주일에 보통 3일 이상은 싸서 다니죠. 아 진짜요? 먹는 거는 좀 이렇게 탄수화물은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 단백질은 사실 이제 우리 몸에 어떤 그 면역력을 올리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거 꼭 드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야채나 이제 그 비타민, 무기질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성분들 좀 야채 많이 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단백질 중에서도 너무 육류만 드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종류와 그다음에 이제 가공식품을 줄이고 야채를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그 우유에 대해서 너무 이제 논란이 많아가지고 우유가 뭐 통증을 증가시키지는 않죠? 우유는 사실 좀 제가 여기서 뭐 딱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원래 우유라는 것 자체는 좋은 식품이긴 한데 요즘에는 사육 환경이 이제 뭐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제 우리 몸에 안 좋은 어떤 환경 호르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 또 드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조금 어렵고, 만약에 드실 거면은 좀 자연 환경이 좋은 그런 우유들 있잖아요. 좀 비싼 우유. 그런 우유를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두유를 먹으면 되겠네요. 두유가 아닌가요? 두유도 이제 그 갈아서 미숫가루 형식으로 드시던지 그런 게 좋겠죠. 사서 먹는 두유, 사실 이제 유전자 병이 그런 두유가 그래서 아무일도 하지 않았는데 허리가 갑자기 아프다 이러면 어떤 걸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제목은 그렇게 쓰긴 했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 아무 일도 안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통증의 역치가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환경적인 스트레스나 변화에 의해서 통증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을 때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도 이 정도의 통증이 올라왔을 그런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계속 앉아 있으니까 허리의 긴장도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감기가 걸렸다든지 그날 조금 무리해서 야근을 했다든지 이런 식이 됐을 땐 통증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통증을 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증이 갑자기 뭐 어떻게 생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인지할 만큼 어떤 임계치를 넘은 만큼 통증이 갑자기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등이 아프다 하면은 그래도 이제 등 환자들을 수업 시간에 보면은 보통 이제 짚이는 주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거는? 요즘에 젊은 분들 특히 등이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꾸부정하게 앉아서 자세가 문제군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본인의 어떤 모니터 그런 거 높이 맞추지 않으시고 키가 크다 보니까 낮은 모니터에 이제 그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를 구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세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몸을 그렇게 꾸부정하게 만들다 보니까 등 통증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또 등을 많이 써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뭐 미용사 분들이라든지 아니
아니면 이제 뭐 세탁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한쪽을 좀 많이 쓰면서 네. 등 통증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직업적인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은 또 그런 통증을 많이 유발하게 됐고요. 네. 그 모니터 높이는 그럼 어느 정도 적정한 거예요? 모니터 높이는 네. 약간 우리가 바르게 앉았을 때 눈 네. 높이에서 약간 그 평행이거나 약간 위를 볼 수 있는 그런 높이 있잖아요. 한 15도 정도? 내 눈 높이가 일단은 그 모니터의 정중앙에 했을 때 약간 15도 높이 위로 올라가 있는 네. 그러면 이제 등이 아프신 분들이 만약에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래요. 그냥 뭐 이게 보통 신체적인 거에서 자세가 좀 불량해서 생긴 거라고 하면은 그냥 물리치료를 생각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물리치료요?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등이 아파서 갔다 이러면. 네, 저는 이제 치료하는 방법은 네. 그 환자가 통증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는 제일 아프지 않을 때를 0점이라고 하고 네. 제일 아픈 통증을 10점이라고 했을 때 그 네. 통증의 정도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판단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통증의 지속 기간 얼마나 정도 아팠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촉진을 해보죠. 촉진을 해보고 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그쪽이 얼마나 틀어졌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만성화가 됐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물리치료로는 잘 낫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제가 주사 치료도 하고요. 네. 근육 이완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기계 치료를 다 같이 병행을 하죠. 아, 그 물리치료는 그럼 보조적인 치료예요, 그럼? 보조적인 치료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직접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사 치료는 네. 유착이 심해가지고 이제 구조적인 변형에 의해서 유착이 된 부위가 있잖아요. 네. 거기를 주사가 직접 들어가서 네. 그 눌린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거든요. 네. 박리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걸 직접적이라고 하는 거고 네. 네, 물리치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죠. 어떻게 피부 위에서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투과율도 이제 한계가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통증 점수가 뭐 5점 이하일 경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아프신 지 얼마 안 되는 경우 일주일 미만인 네.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물리치료로도 해결되는 경우 가 있지만 네. 보통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됐다든지 아니면 통증 점수가 뭐 7, 8점 이상으로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랑 그다음에 다른 기계 치료를 이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는 건 없는 건가요? 약을 먹을 수도 있는데 네. 네. 약 자체로 그 치료 효과를 보기 조금 어렵고요. 보통 이제 네. 치료하고 나서 조금 이제 뻐근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남아있는 염증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약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데 약 자체로 제가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주사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주사 한 방을 맞으면은 이게 그냥 원상태로 복귀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이제 네. 그 통증이 얼마나 지속이 됐고 네. 그 다음에 구조적인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에 이제 달린 거예요. 그 통증이 이제 급성이고 네. 구조적인 변화가 심하지 않는 분들은 네. 주사 한두 번에 그 구조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네. 만성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도 이제 틀어져 있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만성이기 때문에 네.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치료가 보통 뭐 2, 3개월 정도 걸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십견처럼 유착이 심해서 어깨가 잘 움직이지 않는 분들은 제가 네. 1년 정도 치료하신 분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정도로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럼 이제 그 오십견 같은 경우 1년 정도 치료하면 이제 완전히 뭐 완전 낫는 거예요? 일단은 네. 관절의 가동 범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네. 범위가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네, 본인이 이제 통증이 이제 없어지고 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관리하기 나름이니까 네, 치료 목표는 사실 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요. 네. 네. 그 이제 스마트폰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면서 뭐 생긴 통증 같은 것도 있나요? 현대인들 정말 지하철 타고 보면은 스마트폰 네. 안 들고 계신 분이 없잖아요. 그쵸. 다 보고 계신데 네. 참 사실은 네. 그 통증 측면에서 보면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네. 네. 우리 목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찍어보면은 정상적인 커브가 이렇게 약간 C자형 커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보면은 목이 계속 긴장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엑스레이 찍어보면 대부분 일자목이 많으시고요. 조금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빠져있는 거북목이거나 네. 아니면은 C자 모양과 반대로 꺾인 역C자 모양도 상당히 좀 많으세요. 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 목을 받쳐주는 앞쪽의 근육들이 긴장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깨서부터 이제 목을 통해서 이 머리로 올라가는 그런 신경들이 다 이제 눌리게 돼요. 눌리게 되면서 뭐 목 어깨 통증, 두통 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면 같은 것도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머리의 무게가 보통 5에서 6kg 정도 되거든요. 성인 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제 C자 커브일 때는 머리의 무게가 적절하게 분산이 돼요.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제 분산이 되는데 뭐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되면은 이 머리 무게가 제대로 분산이 안 돼서 척추가 직접적으로 그 무게를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피로감도 쉽게 느낄 수가 있고 등이나 허리 쪽이 또 금방 아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 생활에서 스마트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건 선생님께서 스마트폰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주기적으로 내가 해주는 뭐 운동이라든지 좀 방지법 이런 거 있고 싶네요. 아, 네. 저는 네. 일단 집에서 씻고 난 다음에 그 폼롤러 있잖아요. 네. 그거를 등부터 목부터 그 꼬리뼈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운동을 네. 매일매일 되게 자주 해요. 시간으로 보통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네네. 그걸 하고 이제 네. 저도 계속 병원에 앉아서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등이 굽어지게 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사실 대부분 다 굽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매일 좀 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매일매일 굴리진 않더라도 이렇게 네. 누워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등을 젖혀가지고 폼롤러에 이렇게 기대서 하면은 좋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핸드폰을 볼 때 손으로 잡지 않고 거치대를 딱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네.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어떤 면에서 그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손하고 거치대가 차이는? 손을 잡게 되면은 네. 예, 팔이나 목 어깨에 계속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이 몸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거치대는 일단 잡아주니까 그리고 높이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되지 않고 거치대를 딱 고정해 놓으면 우리가 고개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보시니까 그쵸. 목에도 부담이 덜 가고요. 네. 거치대가 그래서 인기가 많구나. 네, 네. 거치대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 이제 가장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통증이 좋아진다고.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아, 저도 사실 이 환자를 보고서 네. 좀 되게 놀랐었는데 제가 네. 예전에 어떤 40대 여자분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머리를 이렇게 왼쪽으로 반 정도 이렇게 가리고 오신 거예요. 보통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도 있잖아요. 완전 가리신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네. 눈까지 약간 가릴 수도 상당히 좀 많이 가리셨는데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머리를 넘겼는데 순간적으로 보이는 얼굴이 이 오른쪽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얼굴이 비대칭이었다고 하셨죠?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에 근육들이 이렇게 많이 처져 있고 그분이 처음에 이 왼쪽 목 어깨가 아프다고 오셨는데 네네. 순간적으로 아, 저 머리 때문에 아프다고 그 느낌이 딱 왔어요. 왜냐하면 사실 머리의 무게는 얼마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머리만 내려오는 게 사실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머리의 무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에서 6kg 상당히 좀 무겁기 때문에 무게를 거의 뭐 1년 아니고 그 환자분 같은 게 10년 동안 유지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몸의 구조가 얼마나 심하게 변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이 아니라 장시간 그렇게 유지를 했을 때 작은 무게라도 그 몸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목 어깨가 아프고 또 허리까지 아프실 수도 있고요. 네. 또 비슷한 그 상황으로 또 남자분들이 바지 주머니에 뭐 핸드폰이나 지갑 네. 많이 넣고 계시잖아요. 네. 그것도 대부분 자기가 선호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한쪽 네. 방향으로. 네. 그러다 보면은 그 무게 때문에 또 골반이 틀어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작은 무게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수년 동안 반복이 된다면 우리 몸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머리를 한 그 여성분 같은 걸 실제 바꾸셨나요, 방향을? 그래서 제가 네. 다음에 오실 때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꿔서 오시는 게 어떠냐 했더니 다음에 오셨을 때 머리를 묶고 오셨어요. 네네. 제가 그때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치료도 같이 했고 네.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어떻게 통증이 되게 많이 좋아진 상태로 오셨어요. 네. 와, 야, 이거 제가 듣고도 참 이게 믿기가 어려운데 머리 방향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아, 네. 남자분들 짧으시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여자분들은 긴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잠을 잘 때도 사실은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제 뻐근한 경우도 많고 통증을 일어나서 느낀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른 자세로 자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바른 자세로 잔다는 건 어떤 자세로 자는 거예요? 바른 자세로 잔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네. 우리의 몸이 근육들이 네. 충분히 이완된 상태로 잘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사실 이제 근육도 이완되고 네. 몸에 염증을 줄여주는 호르몬들도 나오고 그 뇌 쪽에 뇌척수액이라고 그런 이제 물질이 노폐물도 씻어주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 많잖아요. 옆으로 주무실 때 바로 누웠을 때 사용했던 베개를 그대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옆으로 누웠을 때 는 이 어깨 너비만큼 그 높이를 받쳐줘야 되거든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네네. 우리가 잘 때는 이 경추 높이만큼 이제 낮게 베도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어깨 너비만큼 받쳐주지 않고 그 낮은 베개로 주무시면은 고개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쵸. 예, 떨어지게 되면은 이 왼쪽은 이렇게 늘어지게 되고 반대쪽은 또 뭉쳐지게 되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뻐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무실 때 이 어깨 너비를 받치기 위해서 한쪽에다가 수건을 받쳐가지고 미리 네. 이제 어깨 너비만큼 이렇게 쌓아놓는다든지 네. 그렇게 해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요즘에 또 경추 베개라고 있잖아요. 가운데 들어가고 네, 옆에 네, 높은 베개 네. 그런 것도 다 그런 거
옆에 자는 거를 그렇게 받쳐주기 위해서 나온 베개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셔도 괜찮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계속 우리 몸이 한쪽 방향으로 떨어져가지고, 긴장도가 유지가 되면은 자고 나도 아픈 거예요. 걔네들은 잔 게 아니라 일을 한 거죠. 7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는 시간 동안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몸의 높이를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일단 베개 높이를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 같은 걸 넣어서, 네. 예, 골반이 이제 큰데 다리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예, 이것도 좀 다리나 허리 쪽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긴 거를 해가지고 이제 가슴까지 이렇게 안고 주무시면은 예, 허리나 다리들이 근육들이 좀 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은 아침에 조금 더 활기차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한 베개가 3개가 필요한 건가요? 허리, 다리 뭐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베개를 네. 저도 뭐 지금 침대에 뭐 베개가 한 5개 있어요. 아~ 네, 긴 거 있고 네네. 낮은 거 있고 좀 두꺼운 거 있고요. 네. 수건도 좀 있고 그래서 네. 조금 지저분하긴 하는데 그래도 네. 본인 컨디션이나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 자고 일어났을 때 뭔가 몸 상태가 아프거나 뭐 이러면은 이거는 거의 이제 베개가 잘못된 걸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 그쵸? 베개를 포함한 자세가 네. 잘못돼서 본인의 근육이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통증이 이제 신경 노화라고 책에 써주셨어요. 네. 그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신경 노화가 되면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신경이 노화가 생기면 네. 신경 전도 속도가 늦어지니까 몸 전체 이제 대사가 느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대사가 느려지게 되면 몸에 염증이 생겨도 잘 낫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쉽게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신경 세포의 구조를 보면 신경에 그 미엘린 수초라고 하는 그 인지질로 된 다발이 이렇게 겉에 쌓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신경 다발이 굵고 튼튼할수록 신경 전도가 빨리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 다발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먹어야 되고 네. 그 영양분이 충분하게 들어가면 그 신경 전도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관하고 이제 보통 이제 신경이 보통 같이 가는데 네. 신경이 이제 그 어떤 이제 전도 속도에도 영향이 있지만 또 산소 공급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적혈구라고 하는 그런 세포가 이제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네. 예, 적혈구가 또 많이 생기고 산소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죠. 신경이 잘 전달이 되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대사가 활발해지고 신경 전도 속도도 빨라지고 네. 그래서 이제 몸의 염증을 낮추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그렇죠. 된다고 이해하면 그렇죠. 거죠? 몸의 어떤 환경. 네. 네네네. 나이가 드신 분들도 관리를 네. 잘 하시면 네. 예, 신경 노화는 상당히 천천히 그리고 건강히 유지할 수 있어요. 네. 제 환자 중에서 네. 86세 아버님인데 네. 예, 얼마 전에 이제 사하라사막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한 네. 달이나. 네. 저는 몰랐는데 사하라사막이 네. 낮에는 네. 50도. 네, 네, 네 맞아요. 저녁에는 영하래요. 맞아요, 맞아요. 일교차가 너무 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 가도 굉장히 좀 힘든 환경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 아버님은 굉장히 허리도 꼿꼿하시고 86세신데 그리고 머리도 항상 이렇게 까맣게 염색하고 다니세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몸 관리 어떻게 하시냐고. 근육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구부러진 게 전혀 없으시고 네. 꼿꼿하시거든요. 그랬더니 30년 동안 뒤에 있는 산에 2시간씩 아침에 매일 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운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뼈저리게 느꼈고 사막 갔다 오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예전부터 그런 일을 많이 해서 괜찮긴 한데 또 이제 그분이 이제 관광 차원으로 가신 게 아니라 이제 네. 일하러 가셨거든요. 이제 영상을 찍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가니까 자기가 이제 항상 좀 젊게 하고 다니고 생각이나 이런 것도 젊어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시고 나서 저한테 향수 선물까지 갔다 오셨어요. 네, 제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 아버님이 저한테 네. 거기 가기 전에 오신 것도 네. 아파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네. 관리 차원에서 혹시 아플까봐. 아플까봐. 네. 한 달이나 못 오는데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사 한번 맞으러 왔다고 그리고 이제 갔다 오시고 나서도 괜찮다고 그랬더니 네. 그렇게 크게 안 아픈데 그래도 한번 맞아야 될 것 같다 왔다. 네. 그래서 두 번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안 오셨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것도 몸의 어떤 그런 구조도 저렇게 80세가 넘어도 꼿꼿하시다. 그런 거 보고서 자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고 이런 신경도 본인이 충분히 관리한다면 젊게 사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럼 그분처럼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예방 차원에서 오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방 네. 차원이란 게 네. 본인이 아플 때 병원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그 미리 한다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기 돌잔치를 해야 되는데 네. 아플까 봐 오시는 분 뭐 이런 것처럼 행사나 어떤
자기 어떤 그 일이 있는데 네. 그때 아프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경우에 미리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만약 아플까봐 온다는 건 아직 아프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해주세요? 네. 이런 경우죠. 네. 역치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네.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물리치료로도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사 말고도 네. 좀 기계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럼 그 기계만 해드려도 이제 통증이 확 줄어드니까 그런 걸 미리 받으신 게 사실 좋죠. 왜냐하면 조금 네. 더 있으면 이제 통증이 커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안 느껴진다고 없는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느껴지지 않을 뿐인 거지. 느껴진다는 거는 이제 역치를 들었다는 거고. 치료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통증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찰해보면 알 수 있어요. 진찰해보면은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진찰해서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못 느끼는 거는 역치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는 역치를 지나면 당연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신경 노화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우리가 네. 보통 이제 근데 늙으면은 되돌아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신경 노화는 관리를 잘하면 되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신경 노화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양적인 부분을 보충해주면 신경세포가 튼튼해지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운동이에요. 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네. 몸통증, 마음통증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몸은 당연히 운동을 하면 좋아지잖아요. 예, 근육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탄력도 붙고 그런데 네. 뇌과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이 머리에 어떤 그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그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네.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수록 편도체의 불안정성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뭐 파킨슨이나 이제 그 뇌 쪽에 질환이 안 좋으신 분들도 네. 치료 방법이 약보다 운동이 더 좋다고 하거든요. 결국엔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을 건강해주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간단하게는 걷기 운동, 그다음에 이제 뭐 달리기 이런 거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설거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좋다고 해요. 설거지, 그다음에 글쓰기, 네. 네, 그런 것도 다 편도체 안정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몸을 움직여주면 일단 좋다라는 네네네. 말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의 통증이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실 때 너무 이 마음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몸을 써가지고 계속 안정화를 시켜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명상 같은 것도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네.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 영양을 말씀하셨으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챙겨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럼 적절한 영양제 섭취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네. 영양제라고 하면 보통 비타민하고 미네랄, 무기질 이런 건데 우리 몸이 이제 전체적인 대사가 돌아갈 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는 주요한 3대 영양소지만 그것을 뭐 몸의 어떤 구성 성분으로 다 몸에 각각 이렇게 운반을 하고 이렇게 조효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이랑 미네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섭취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네, 그 음식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뭐 한 50년 전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얻을 수 있는 어떤 영양분이 네. 현재에는 보통 10개에서 20개 먹어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대기질이나 토양의 어떤 그 상태가 나빠지고 네. 그만큼 이제 음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예전만큼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지지 못하고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잖아요. 예전보다 네. 더 많이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음식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를 드실 수밖에 없고 충분히 좀 드셔주는 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흡수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께서는 통증이 역치를 아직 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방 차원에서 일부러 챙겨 먹는 뭐 영양 성분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사실 저는 그 영양제는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책에도 썼는데 제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요. 네, 갑상선이 안 좋아서 쉽게 피로를 느끼고 이제 온몸에 통증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고 네. 번아웃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또 좀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신경 쓸 것도 너무 그쵸. 많고 그다음에 또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먹는 거를 항상 끼니마다 충분하게 먹기가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영양소를 항상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내가 이런 통증의 역치를 좀 높이고 싶어가지고 좀 챙겨 먹고 싶다 하면 어떤 영양성분이 들어간 걸 먹으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네. 비타민 B군, 네. C군, D군 이런 거는 꼭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종합 비타민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한데 종류는 많은데 사실 각각의 함유량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종합 비타민 하나 드시면 네. B군하고 C군하고 D는 좀 따로 드시는 걸 제가 권장해 드리는데 네. 비타민 C도 보통 요즘에 이제 그 봉투 형태로 3,000mg 짜리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 보통 한 개에서 세 개 정도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B군도 이제 뭐
활성 비타민 B군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걸 또 따로 드시는 게 좋고. 그래서 사실 영양제를 좀 챙겨 먹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네. 우리가 잘 까먹기도 하고 그쵸.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좀 드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비타민을 챙겨 드신다니까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권장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영양 그 제 성분표를 보면은 뭐 이 비타민 C가 뭐 하루 권장량에 뭐 몇백 프로 들어있다라고 표시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권장량은 이제 최소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면 그 권장량만큼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그냥? 일단 네. 권장량은 네. 진짜 그 우리가 그 먹어야 되는 그 최소한의 양은 맞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C를 네. 뭐 1000g 정도 이제 권장을 한다고 치면은 네. 그게 1000mg이 우리 몸에 들어서 다 흡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권장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비타민 B군, B1을 뭐 100mg을 권장한다고 해서 네. 그걸 먹었다고 해서 100이 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얼마나 흡수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마다 맞아? 다르고 어떤 그 몸의 환경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려면 또 뭐 위산도 나와야 되고 또 네.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또 위산이 적은 분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 분들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양제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계속 변하는 거예요. 비타민C도 그래서 처음에는 가루가 나왔지만 네, 네. 그 이후에는 흡수가 잘 되는 리포조말 비타민C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비타민C를 콩 단백질로 하나 더 엮어가지고 오래도록 또 유지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도록 만든 거고 네. 또 그거를 떠나서 또 현재 또 만들고 있는 또 앞타민C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도 흡수가 되게 더 잘 되게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영양제는 종류는 이제 이미 다 나와 있지만 점점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그게 좀 관건이기도 하고 네, 좋은 영양제라는 건 흡수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그 좋은 영양제 100ml 먹는 거랑 그냥 질이 별로 안 좋은 영양제 100ml 먹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고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럼 그거는 이제 딱 먹으면은 내가 좋아진 게 느껴지는 건가요? 지금 이 영양제를 먹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죠?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양제를 먹고 안 먹었을 때 차이가 일단 일을 했을 때 지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먹었을 때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 이제 막 그 전체적으로 좀 집중이 잘 되고 좀 눈이 환해진다든지 네. 이런 기능 좀 느낌이 있거든요. 아. 예. 그런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확실히. 느낌이 있어야지 효과가 나한테 있는 거다. 예. 그냥 먹었는데 먹는가 만가 이런 거는 효과를 못 느끼는 거네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용성인 네. 경우에는 네. 바로 느낌이 오고 좀 지용성 이나 이런 거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이제 개개인마다 좀 느끼는 건 다르긴 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네, 영양제를 먹었을 때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신경 노화를 얘기했는데 그럼 신경이 빨리 늙는 원인은 어디에 보통 비롯되는 건가요? 신경이 노화되는 거는 당연히 신경의 어떤 구성 물질인 원료들이 좀 부족했을 때 구성 물질인 어떤 인지질이나 네. 단백질 같은 것이 부족했을 때 네. 만들 재료가 없으니까 당연히 노화가 빨리 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몸의 구조가 틀어졌을 때 또 신경의 노화가 빨리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산소가 부족했을 때 산소 부족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몸의 어떤 적혈구가 부족한다든지 영양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그 숨을 쉬는 어떤 폐활량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뭐 크게 이제 산소 그다음에 이제 영양분 차이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제 또 근력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산소 공급이 더 잘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뭐 신경이 이제 노화되는 속도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 통증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가슴 통증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위치다 보니까 약간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연관성 깊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심장 쪽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네. 제가 처음에 연관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심장이 안 좋을 때 가슴이 아프다고 느낀 사람은 별로 없고 아, 그래요? 대부분 그냥 네. 어깨가 아프거나 아. 등이 아파요. 심장인 경우 오히려 심장이 아프면은 역류성 식도염이거나 위가 안 좋거나 그렇게 했을 때 가슴이 더 아프지 심장이 아플 때 가슴이 아픈 사람은 제가 거의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그런 내장 질환의 그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목을 많이 구부려서 생활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목이 여기 단축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짧아지고. 네. 그런데 이제 목에서 이렇게 가슴 쪽으로 내려온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이 눌려가지고 여기 아프신 분도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기관의 문제가 아니면 이 자세 때문에 목이 구부러져서
이제 목을 치료하면은 이제 여기가 편해지고 네. 이게 목이 이제 짧아지면은 가슴으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숨도 오지면 이렇게 숨 쉬는 것도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 통증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목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내장증이라는 문제가 아니면은 예, 목 쪽의 구조 때문에 아플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엉덩이 통증. 이 평상시에 만약 엉덩이가 좀 아프다 이러면은 뭐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앉는 게 좀 잘못됐나? 혹은 내가 뭐 의자가 너무 쿠션이 딱딱하거나 뭐 이런가? 이 생각 하기 쉬운데 어떤가요, 실제로? 실제로는 현대인들이 엉덩이 아픈 거는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엉덩이 근육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앉아만 있어서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인들은 그 엉덩이 근육 단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스쿼트. 엉덩이가 이렇게 탁 받쳐주면은 허리도 부담이 덜어지고요. 다리도 굉장히 튼튼해지거든요. 사실 엉덩이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앉아있어서 사실은 대부분 엉덩이가 다 약해요. 그래서 엉덩이가 쉽게 아프고 여기가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스쿼트 같은 엉덩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시면 엉덩이 통증도 들고 허리도 튼튼해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 의자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아니, 의자가 아니라 엉덩이 근육이 많이 약해지셔서 그래요.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원시 시대 때는 계속 뛰어다니고 막 그래서 이제 몸에 항상 근육이 많은데 뭐 물론 이제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시는 분들 많지만 특별히 관리를 안 해주시면은 엉덩이 근육은 대부분 다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대상포진 환자들이 이제 급증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수두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걸린 수두. 그 수두 바이러스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어떤 우리 몸의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어른이 되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코로나를 지냈잖아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백신도 맞고 실제로 걸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대부분 면역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 걸린 분들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오신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실제 제가 뭐 최근까지도 거의 환자의 50% 이상이 대상포진 환자일 만큼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젊으신 분들은 그나마 면역력이 있어서 좀 회복이 빠르거든요. 근데 막 60대, 70대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서 몇 년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피부에 이렇게 발진이 나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피부과에서 치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항바이러스제 처방받고 진통제도 처방받아서 먹는 것도 기본이긴 한데 통증 심할 경우는 그 초기에 신경치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걸 잘 알지 못해서 대상포진 걸리고 뭐 6개월 지나고 어떤 분들 막 3년, 7년 지나서 오신 분도 있어요. 아버님 막 70, 80 되신데 7년 전에 걸렸는데 아직까지 아프다. 오늘도 제가 그 환자분 보고 왔는데 특히 이제 안면 쪽에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눈이나 이 입이나 이런 쪽으로 오신 분들은 막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무시고 7년 전에 됐는데 왜 계속 아프냐 막 이러면서 오세요.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혀의 감각이 너무 이상해서 유명한 대학병원 다 다녔는데 그리고 주사도 너무 맞았는데 안 나가지고 24시간 내내 혀가 아파서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 대상포진을 한번 앓으셨던 분들은 보통 전조 증상이 있어요. 코가 나오기 전에 막 이런 콕콕 쑤시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수포 나오기 전에 빨리 신경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희망적인 얘기는 최근에 대상포진 백신이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예전에도 물론 있었는데 그 예방률이 50에서 60%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것은 두 번 맞으시면 10년 동안 97% 예방되는 좋은 백신이 나왔어요. 비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그 백신이 나왔으니까 예전에 걸리셨던 분들은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 대상포진을 걸렸는데 입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7년을 버티신 분은 뭐 그렇게 뭐 통증이 좀 크기가 편차가 큰 건가요? 입원하실 정도면 이제 일상생활 안 되니까 하신 건데 대부분 또 그 연세에 있는 아버님들은 참고 그렇게 지내시는 거 많아요. 괜찮겠지 참고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7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 통증이 이제 7년 정도 되다 보면은 심하게 올 때도 있지만 좀 괜찮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병원 다니기도 그렇고 또 이제 노인분들이 또 병원비라는 또 부분도 있잖아요. 돈이 많아도 노인분들 돈을 잘 안 쓰세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잘 안 오시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막 7군데 8군데 다녔는데 아파서 치료가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 그럼 그 대상포진은
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진 않는 건가요? 젊은 분들은 네. 증상도 굉장히 미미하고 자연적으로 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단 60대 정도 넘어가시면 자연적으로 좋아지긴 힘든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대상포진 통증이 그 아이를 낳는 통증이 보통 뭐 15점이라고 하면 대상포진 통증은 뭐 20몇 점 이렇게 나오는 그 정도예요? 제 말이 아니라 이건 뭐 캐나다 맥길 연구 그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건데 뭐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이제 입원 치료를 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잡을 수 있고 통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점은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초기에 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일단은 마치 통증과 오셔가지고 일반적인 심력치료 같이 하면서 항바이러스를 좀 먼저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과가 가장 전문성 있는 건가요? 그 대상포진에 대해서? 대상포진은 뭐 약을 처방하는 거는 사실 뭐 내과나 피부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신경치료를 하는 과는 마치 통증의학과나 뭐 신경외과나 재활의학과 선생님도 좀 하시고 이 정도 이제 몇 개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통증치료를 무조건 같이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통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치료법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은 사실 간단해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치료.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운동을 생활화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의 통증은 몸의 통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통증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면 통증은 쉽게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그 통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 책에도 내용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혹시 좀 어디가 아프신 분들 있으면 제 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증 마음의 메신저의 저자 이은영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